얼추 정비하고 지금 이제 한시장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거리가 여기서 꽃시장을 걸어서 한 5분, 10분이면 갔는데 한시장은 한 20분 정도 가야 될것 같아서 한시장 먼저 들리고 가는 길에 이거는 가는 길에 옷한 벌만 더살 생각입니다. 옷이 많이 없어서 지금도 벌써 다 찝찝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비가 와가지고 베트남 날씨가 이렇게 더운 건 아니라는데 이번에 그래도 되게 찝찝해요. 옷을 매번 갈아입어줘야 될것 같고 오늘 한시장 갔다가 여기에 있는 바를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맥주 한잔 마시고 갔다 와서 밥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비가 멈추질 않네. 한시장 가는 길인데 기대됩니다. 제가 아까 옷 가격을 잘못 얘기했더라고. 티셔츠 하나에 6만 동이고 바지 10만 동, 모자가 5만 동. 아까 프런트 직원이 제가 이거 여자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계속 잘못 알아가지고. 제가 하여튼 뭐 결말은 이거 5만 동에 샀다. 잘 샀냐? 그러니까 잘 샀다. 그 얘기입니다. 가격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바람막이가 20만 동 정도 했고 티셔츠 하나가 6만 동. 잘 깎으면 5만 동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지가 10만 동 정도. 한시장도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 공기가 진짜 탁해요. 매연 냄새가 엄청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길도 그렇게 좀 위험하고. 길 가다가 맛있는 냄새 나가지고 뭔지 하나 사 먹어보고 싶은데 원 얼마? How much? Only one? 얼마야? 6,000, 6,000, 6,000! 아, 6,000동입니다, 6,000동. 계산이 300원이네? 여기는 어린 친구들도 다 부모님 따라서 장사합니다. 못 가던 거야? 딱딱해. 무슨 무스 같은데? 무슨 무스인지 모르겠네. 고구마 무스인가? 아, 고구마 아닌데? 코코넛 무스인가? 어, 너무 별론데? 그래도 버리진 않고 먹겠습니다. 좀제 입맛엔 안 맞을. 생각과는 다르게 튀김은 엄청 딱딱하고 두껍고 이름 모를 음식이긴 한데 근데 아까 나 다음에 산 아줌마는 이거 말고 다른 거 사갔는데 아마 잘못 산걸 수도. 제가 한시장
세시장에 왔는데 여기 그냥 한국인데 진짜 한국 사람 엄청 많아. 저기 줄 서 있는 분들은 한국 사람 많이 봤는데 저기 라탄 가방을 진짜 많이 봤는데 라탄이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꿈시장이랑 똑같은 냄새가 나긴 하는데 쾌적하긴 더 쾌적한 느낌? 망고 시세 한번 시세집 한번 가볼게. 망고 시세 오케이. 망고 망고? 망고 아, 망고 젤리 하우마치? 응 망고 젤리 150? 100, 아, 15만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저, look around, look around, look around. 또 올게요, 또 올게요. 여기 그냥 한국인데? 한개 8만도. 두 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지금 15만도인데. 하우머치? 네, 10만동. 10만동? 10만동. 10만동? 아, 오케이, 오케이. 10만동. 두 배 정도 비싸네, 꿈시장보다. 아, 물가 어느 정도 알겠고. 라탄 가방 어차피 쓸 일 없어서 안 살 것 같고. 라탄 가방이 여기선 진짜 예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벗어나면 못 들고 다닐 것 같아. 한국에선 진짜 못 들고 다닐 것 같아. 아, 일단 2층도 한번? 망고 젤리가 되게 많네. 아, 이 냄새가 젓갈 젓갈 냄새구나. 이 냄새 원형 알겠어. 아, 망고 젤리? 어, 망고 젤리 수완이 수완. Vanilla no sugar, vanilla sugar. How much mango jelly? 1 kilo. 1 kilo, 5 sake. 1 kilo, 5 kilo. 1 kilo, 5 sake. Vanilla no sugar, number one. How much, how much? 10번, 10번. 1 kilo. 15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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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원. 오케이, 오케이. 땡큐. 아, 땡큐, 땡큐, 땡큐. 10. 아, 룩 어라운드, 룩 어라운드. 룩 어라운드, 룩 어라운드. 13만동. 룩 어라운드. 아, 저, 룩 어라운드. 오케이. 15만동. 아, 이게 호객 존나 심해요, 진짜. 15만동이면 그렇게 싼 건 아니야. 7,500원이니까. 아까 4만동이 진짜 해자였네. 꿈시장 혼내주러 가야겠네. 망고젤리가 15만동. 아. 여기 계세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옷이 많네. 옷 종류는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시세측 한번 합니다. 너무 덥고 바지 3만 원.
이거 아까 제가 샀던 거 같은데 이거 한번 얼마인지 보. 이거 제가 육만동에 샀는데. Hello? Hello. How much? 23만 동? 네. 23만 동? 네 배가 비싸지. 오케이, 땡큐. 아, 오케이, 땡큐. 네 배가 비싸졌어요. 깎은다 해도 12만 동이니까. 비싸긴 하네, 여기가. 바람막이 한번. 바람막이 시대 한번 알아보고. 여기는 볼 거 없을 것 같아. 잠시만요. 네, 한국말 다 통합니다. 이게 맞네. 잠시 지나갈게요. 240. 아, 잠시만요. 와. 진짜 많아, 사람. 와. 사람 진짜 많다. 신발도 되게 많은데. 이놈의 발렌시아가는 왜 이렇게 많지 모르겠네. 여기는 전통 의상. 볼 것도 없어. 잠시만요. 광장시장 가면 구제시장이 있는. 그거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의상 수선도 하고. 그냥 한국입니다, 한국. 바람막이. 바람막이?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키. 나이키. 시세만 알아보고. 나이키? 방상을? How much? 매니 사이. 25만 동. 25만 동? 아, 25만 동. 아. 매니 사이, 매니 사이.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아, 어, 잠시만요. 잠시. 아, 바람막이는 제가 그냥 제 돈 주고 산 느낌? 얘가 또 왔던데. 여기 다, 여기 앞에 갑자기 바다. 저 안쪽은 아까처럼 막 별로. 와. 한 시장은 껍데기 시장이네. 그럼 시장 맞긴 한데 그냥 이게 그냥 관광 코스라 그런가? 누가 정해놓은 건가? 무조건 이제 한 시장을 와서 음식을 사다가 1층은 식료품 팔고 2층은 옷 파는데. 아, 너무 정신이 없어. 제가 사람 많은 걸 진짜 싫어해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촬영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리를 하면은 일단 음식 같은 경우는 아까 간 시장, 그 꿈시장인가? 거기가 훨씬 싸. 아무래도 이제 로컬 상이다 보니까 음식은 좀 싼 것 같아. 그리고 방구델링은 어딜 가든 15만 동? 16만 동? 14만 동? 거의 다 비슷했던 것 같고. 말린 망고도 15만 동. 한국도 한 7,000원, 8,000원 사이. 아까 거기는 그 망고 하나에 8만 동이었어. 아, 4만 동? 4만 동. 아,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 근데 옷 같은 경우도 이건 완전히 좀 반반인 것 같아. 옷은 종류는 여기 한 시장이 훨씬 많은데. 근데 사람도 많고 가격은 비슷비슷. 지금 아까 제가 바람막이 20만 동에 사서 어, 싸게 잘 샀다 생각했는데 여기도 바람막이 20만 동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반팔 같은 경우는 15만 동. 아까 제가 샀을 때 6만 동. 15만 동 해서 깎아서
50% 깎는 건 어려운 것 같고 깎다고 한 40% 정도 깎는 게 그게 좀 정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 50% 깎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번에 사는 그래서 한국 돈으로 치면은 15만 돈에서 8만 돈 정도까지 깎을 수 있을 것 같고 한 4천원? 싸니까 한국에 비하면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싼데 너무 이 관광지 느낌 영동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여기는 봤을 때 그리고 그 투어 버스도 되게 많고 저기만 못 돌아서 근데 여기가 관광 코스 음식점들도 되게 많고 아까 갔던 시장이랑은 느낌이 진짜 많이 달라 아무것도 안 입고 나왔어 어차피 사봤자 후회할 것 같아서 거기서 망고랑 과일 좀 먹고 어차피 16분 거기 훨씬 싸거든 거기도 다시 가서 과일 산 다음에 밥 먹고 집에서 쉬다가 이제 밤에 다시 나오도록 해야 되겠어